아, 잘생겼다 이런 거는 참 좀 그렇다. 아니 아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선수들한테 하고 싶은 질문은 어렸을 때 가장 말 안 들었을 것 같아서. 아 제가 제가 질문하고 제가 맞추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뭐가 있을까? 아 백정현. 의외의 인물 백정현. 아 살짝 특별해요. 생각하는 것도 그러고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많이 튀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근데 왜? 평소에도 말 잘 안 들어요. 김재. You didn't listen to anybody. If you want to relate that to being like crazy, I'd have to say Ben for sure. Che Che. He's crazy. You. You. 지금도 말 안 들어요. 정우지. 그냥 혼자 가지고. 말 안 들어. 상수요? 지금도 개구쟁인데 저 올해 그냥 만약에 조심했을 것 같아. 상수 아닌가? 저는 내용적으로 좀 그래 보이나 봐요. 근데 되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야구밖에 안 했다. 좀 약간 개구쟁이긴 했어요. 정인욱. 지금도 결혼을 했지만 애기 같은 구석이 있습니다. 저 친구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좀 애기 같은 구석이 좀 있어요. 말썽꾸러기였을 것 같습니다. 내가 요즘 아 네가 한 거야? 제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아. 정인욱? 뺀질뺀질하게 생겼잖아요. 제자 네, 제 말 안 들었습니다. 제가요?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얼마나 억지로 웃었으면 주름이 억지로 생겼다. 얘 억지로 웃으면 주름이 안 생겨요. 정인욱이. 진짜 딱 봐봐요, 딱. 러버. 정인욱이야.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얼굴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얼굴에. 혜민이요? 혜민이 장난기가 많아서 원래는 안 그러는데 지금은 장난기가 많아서 앉아 애기 때는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었어요. 한번 더 할까? 한번 더 해라. 본태인이랑 방어 있다. 네, 태인 보세요. 장난기 너무 많아. 제 말 안 듣을 것 같아. 아 어렸을 때 말 잘 안 듣을 것 같아. 저도 남부럽지 않게 말 되게 꼴통이었거든요. 지민이 형? 합주도 안 들었을 것 같아. 좀 자유분방하고 밝고 쾌활한 성격 때문에 그런가?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말을 잘 안 듣는 선수. 뭐 대표적인 선수가 뭐 이학주 선수 말 잘 안 들었을 것 같고 지금도 말을 잘 안 들었어요. 학주같이 제일 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까불까불하고 지금도 어릴 때 그게 잘 안 들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 이학주 지금도 안 들어요. 주소 맞죠? 네. 사람 보는 눈은 똑같아요. 아 이학 학주야? 저는 학준. 제일 존경스러운 학준. 여기서 학준. 제일 존경스러운 학준입니다. 제일 존경. 아 왜 반대로 이게? 저는 제일 양보 잘했어.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같은 질문을 바로 이어서 하시네요. 그 질문이었어요. 저. 실제로 말을 저 빼고 다 말 잘 들었을까요? 아, 실제로 그럼 본인은 스스로 말을 잘 안 들었나요? 네, 제가 말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남들이 다 같이 가는 길 저는 딴 데로 가거든요. 아하. 수세우리 같은. 그 내비게이션이 이제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일단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고는 스타일인가요? 네, 가보고. 가보고 어디 부딪혀보고. 아, 그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약간 방역이 한번 해볼게요. 방역 있게.
야! 홈런 말로는 한번 때린 겁니다. 자, 롤. 롤. 레디. 액션. 됐다. 됐다. 이때까지 이런 상황이 사실 없었어서 좀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 모두가 아마 좀 준비하는데 조금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뭐 힘들기도 했을 건데 일단 사실 뭐 목표는 모르겠어요. 뭐 모든 선수들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최대한 늦게까지 이제 경기하는 팀이 되고 싶고 그리고 뭐 일단 상황이 좀 저희 뭐 야구 팀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냥 큰 어떤 더 이상의 추가 피해 없이 그냥 시즌을 사실 마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